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차별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 무도한 폭력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누구보다 앞서서 모든 시민들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할 정치는 지금까지 비겁하게 그 의무를 외면해왔습니다. 2007년 처음 국회에 혐오로 얼룩진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을 때, 그리고 이를 온전하게 바로잡았던 새로운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을 때, 그때 국회는 용기를 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비겁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정치는 뒷걸음질 친 것도 모자라서 핑계를 댔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 그런 핑계를 댔습니다. 이제 이 오랜 비겁함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인권은 비타협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차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합의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알량한 핑계 뒤에 숨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비겁한 정치적 선택을 합리화하는 그 행태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민심은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지금 당장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을 오는 4월 국회에서 심의하십시오. 반드시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